안녕하세요. 테레비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동안 우리가 이제 익혀왔던 CAD 스킬을 이용해서 커스텀 키보드의 주요 부품 중 하나인 보강판을 한번 같이 이제 제도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보강판이라고 하면은 요런 거죠. 요 위에 있는 요 스위치가 뾱뾱뾱뾱 꼽히는 요런 플레이트들. 구멍이 송송송송 나 있죠. 그쵸? 요건데, 제도하는 방법이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60% 키보드가 제일 이제 스위치 개수가 작으니까 만들기 편하거든요. 그래서 60% 키보드의 보강판을 한번 그려보자 라는 시간입니다.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이제 기본적인 상식으로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것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는 이 보강판의 두께. 보강판은 기본적으로 1.5mm의 두께를 가진 플레이트입니다. 재질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크릴이 될 수도 있고요. 이런 것처럼 스테인리스 스틸 플레이트 같은 것도 있고 보통 이런 식으로 이제 알루미늄으로 된 것들도 많이 팔죠. 그리고 이제 보강판 설계 시에는 이제 스테빌라이저를 뭘 쓰냐를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의 커스텀 키보드에서는 요 보시는 PCB 마운티드라고 되어 있는 체리 스테빌라이저를 많이 씁니다. 이렇게 생긴 거고요. 이 PCB 마운티드 방식의 스테빌라이저는 이런 식으로 이 스테빌라이저가 보강판 밑에 먼저 이런 식으로 기판에 체결이 되고요. 얘는 이름이 PCB 마운티드 타입의 체리 스테빌라이저라고 부르더라고요. 하여튼 이런 거 여기도 이제 뻥꾸를 내줘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이런 거 우리가 잠깐 보자면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옆에서 보면 요 밑에는 기판이고요. 기판이고 요게 이제 스위치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체리 MX 스위치죠. 여기 보시면 요 부분이 지금 보강판의 모습입니다. 보강판의 단면이고 스위치를 그 스위치 홀에다가 보강판에 있는 스위치 홀에다가 꽂으면 요런 모습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스위치의 돌기가 살짝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 납땜을 하지 않더라도 이 스위치를 위로 당겼을 때잘 뽑혀 나오지 않는다. 이게 꼽을 때 위에서 아래로 팍 꼽거든요. 꼽으면 이 부분이 딸깍 하면서 물려요. 그래서 스위치를 꽉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게이 보강판이다라는 거죠. 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인치로는 0.197인치 5mm. 5mm. 그리고 요 보강판의 두께는 이제 권장 사양이 1.5mm예요. 자, 이제 우리가 그 보강판을 그리기 위해서 준비물이 한 가지 필요합니다. 준비물이 뭐냐? 기판의 레이아웃 도면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번 튜토리얼 때쓸 거는 요거 요 기판이에요. GH60 리비전 B 아니면 C. 기캑에서 나온 60% 키보드인데 도면이 공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도면을 가지고 한번 제가 이 기판에 맞는 보강판 도면을 그려볼 생각입니다. 기판의 도면을 CAD에서 불러왔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어요. 지금 저는 요 얘를 레이어 가상선 레이어에다가 이제 얹어놨고 지금 제가 그리고자 할 레이어는 커런트 레이어죠? 커런트 레이어는 0번 레이어에다가 한번 보강판을 그릴 생각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기본적으로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은 거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이게 지금 보면 스위치 홀이죠, 그쵸? 스위치의 스템 부분 홀인데 여기를 중심으로 해서 가로 14, 세로 14mm의 네모 칸을 그리는 게 일입니다. 일 전부입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우리 네모 칸 그리는 명령어 아시죠? REC 띄고 찍고 골뱅이 14,14. 지금 제가 이 골뱅이라든가 이거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앞에서 진행했던 CAD 강좌를 보시고 오시면 좋습니다. 자, 그다음에 L 해서 라인을 그리죠. 이 라인은 대체 왜 그리느냐? 이 네모의 중심을 쉽게 집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M 얘를 이제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선택해서 얘를 이런 식으로 원의 중심에다가 배치. 이렇게 하면 제가 스위치를 하나 뚫게 되는 겁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홀에다가 그 전부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무식하게 하는 것보다 좀더 스마트한 방법이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스마트한 방법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요거 이 화면인데요. 기본적으로 스위치 홀은 스위치 홀을 얼마로 뚫어라라고 이제 가이드라인을 보실 수가 있는데 그게 요겁니다. 지금은 이게 공홈에 이제 안 올라와 있는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인치 단위지만 14mm, 14mm 그리고 여기 이제 라운드는 0.3mm 맥스로 해서 요 네모칸 홀을 뚫으면 스위치는 이 홀에 딱 맞게 꼽힌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그 스위치 홀을 옆에서 본 모습이고요. 보강판의 두께는 1.5mm로 해라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기본 정보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또한 가지 기본 정보는 우리가 이제 그 스테빌라이저를 위한 홀을 뚫잖아요, 따로, 그렇죠? 그거에 대한 정보예요, 이것도. 다 지금 인치로 나와 있는데, 여기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고, 밑으로도 살짝 볼록 튀어나와 있고, 길게 따져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쵸? 우리가 실제로 요거를 그대로 사용하진 않겠지만, 그래도 이제, 원리 원칙대로 가자면, 체리사에서 제안하는, 요거대로 뚫으면 아무 문제가 없으실 겁니다. 하지만 제 캐드 모습은 살짝 다르죠, 그쵸? 일단, 14x14짜리 홀 뚫어놨고, 요런 모습 하나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있는 부분의 홀입니다. 요 가운데 요거는 스위치를 위한 거겠고요. 그쵸? 양쪽 요것들이 스테빌라이저가 뚫고 올라올 수 있는 홀을 제가 이제 미리 뚫어 놓은 거예요. 사이즈는 대충 이렇습니다. 얘는 폭이 7mm, 높이가 15mm, 그리고 살짝 좀 보면 밑으로 처져 있죠. 그쵸? 처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2mm가 삐져나와 있고, 여기 당연히 1mm가 내려와 있겠죠? 네. 요거. 일단 우리가 요걸 먼저 그려야 됩니다. 자, 한번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저는 미리 그려놨지만 여러분들은 없을 테니까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자, REC. 띄고. 클릭 아무 데나 하시고, 골뱅이 14,14 치시고, 엔터. 하시면 이런 식으로 14x14짜리 네모를 그렸습니다. 그쵸? 얘는 그린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엔 얘를 그려야 되겠죠? 얘도 똑같이 REC 띄고 클릭 골뱅이 14,14 하시고 얘랑 얘의 간격이 요 센터라인을 그린 거거든요, 지금. 중심 대 중심으로 봤을 때이 중심축 대 중심축 간의 거리가 11.94mm입니다. 저 어떻게 그리느냐? 중심축을 그려야 되겠죠, 그쵸? L 스페이스바 여기 중점에 대해서, 미드 포인트에 대해서 오토 스냅 마커가 떴을 때 클릭, 또 밑에서 떴을 때 클릭 하면은 수직한 선이 세워지겠죠, 그쵸? 여기서 오프셋 해놓고 11.94. 자, 엔터 하시고 이쪽으로도 한번, 이쪽으로도 한번, 그쵸? 그다음에 얘를 그려야 됩니다. 7 바이 15죠. 그러면 다른 데다가 REC 빈곳 아무 데다가 클릭하시고 골뱅이 7,15 하시면 만들어진 거고 얘를 여기다 붙여야 돼요. 얘를 여기다 붙일 건데 1mm 밑에 딱 여기가 붙게끔 하려면 L 스페이스바 길게 하나 뽑으시고요. 5 스페이스바 오프셋입니다. 1 스페이스바 1mm 아래 이렇게 그려놓고 M 스페이스바 잡고 스페이스바 얘의 중점을 여기다가 놓으면 되겠죠, 그쵸? 이렇게 해서 ESC 막 연타하시고 지우고 불필요한 건 이제 다시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건 왜 제가 오프셋을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지우고 우리에겐 미러라는 좋은 기능이 있죠, 그쵸? 미러 MI 스페이스바 얘를 미러하겠다. 얘를 대칭 복사하겠다. 어디로, 뭘 기준으로 할 거냐? 스페이스바, 이 중점 라인을 기준으로 하겠다. 해놓고, 마지막에 뭘 물어보죠? 미러는? 원래 있던 객체는 지울래, 말래? 물어보거든요. 기본이, 디폴트가 노이기 때문에 그냥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해서 그리게 된 겁니다.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냥 여기 홀 하나짜리는 REC, 스페이스바 클릭하시고
골뱅이 14,14 뿅 됐죠, 그쵸? 얘는 일단은 얘를 하나 일로 가져온 다음에 복사해서 가져온 다음에 1mm 아래에 11.94 떨어진 만큼의 거리에서 1mm 아래에 이 7,15짜리 7x15짜리 직사각형을 배치하면 되겠죠, 그쵸? 요런 모습이 나오도록 아무데다가 REC 스페이스바 클릭 하시고 골뱅이 7,15 뿅 이런 식으로 하신 다음에 얘를 중심라인에서 오프셋 이 중심라인을 그리시고 오프셋 얼마로 오프셋 할 거냐 11.94 스페이스바 하시고 왼쪽으로 한번 하신 다음에 1mm 내려가야 되니까 L 스페이스바 기준이 될 만한 참고선 하나 그으시고요 오프셋 이 참고선을 1mm 밑으로 내립니다 이렇게 ESC로 나가시고 이제 Move로 얘를 잡으신 다음에 이 꼭대기를 여기에다 붙이는 겁니다 그쵸? 이 꼭대기에 클릭하시고 여기 오토시네마가 떴을 때 클릭하시고 하시면 갖다 붙겠죠 그쵸? 불필요한 것들은 다 지우고 그 다음에 MI 미러 복사 해서 대칭 라인은 여기다 해서 마지막에 소스 오브젝트를 지울 거냐 말 거냐 해서 NO 스페이스바 하시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생각보다 엄청 쉽죠 그쵸? 그래서 우리가 요것들을 만들었어요 일단 전 두 번 그렸으니까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하실 일이 뭐냐면 얘네들을 블럭으로 만들어 줄 겁니다 블럭 자 블럭 B 블럭의 머리 글자인 B 스페이스바 하시면 블럭의 이름은 하면은 심플 스위치 홀 이라고 이름을 지어주시고요 이름은 아무거나 지어도 상관없지만 몇 년 뒤에 자신이 봐도 블럭의 타이틀만 봤을 때 이게 뭐다 라고 알 수 있을 정도로 잘 지으셔야 됩니다 우리 코딩할 때 보면 변수명 그냥 막 A, B, C, I, J, K 했다가 이게 뭔지 모르고 막 그렇죠? 그런 것처럼 블럭 이름을 지을 때에도 좀 본인이 알기 쉽게 심플 스위치 홀 하시고 뭘 블럭으로 만들래? 라고 하거든요 그게 요겁니다 셀렉트 오브젝트 클릭하셔서 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 녀석을 뭐 한 개밖에 없지만 하고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블럭으로 할게요 하면은 이제 한 개 선택됐다 나오죠 그쵸? 왜냐면은 그리는 오브젝트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요 이걸 혹시라도 선 4개로 그리셨으면 아마 4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었다 라고 뜰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REC 명령으로 네모를 하나로 그렸죠 그죠? 한 번에 그래서 한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었다 잘 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 이건 뭐 딱히 뭐 제대로 안 주셔도 되긴 하겠지만 베이스 포인트는 점 떴을 때 여기 딱 여기 중심 그래서 다 하셨으면은 땅 건드리실 필요가 없고 오케이 하시면 저는 얘를 이제 블럭으로 만든 겁니다 프로퍼티스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선택해놓은 얘는 블럭 참조다 블럭이다 라는 게 라는 걸 알 수 있죠 그쵸? 네, 하여튼 얘를 블럭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얘도 한번 블럭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도 B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얘는 스위치 홀 위드 스테빌라이저 이렇게 하시고 자 선택 선택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세 개를 다 하시고 스페이스바 이 세 개를 블럭으로 만들겠다 요거죠 세 개의 오브젝트가 선택되었다 잘 됐고요 그 다음에 베이스 포인트는 요거 픽 포인트 하셔서 적절하게 중앙 떴을 때 뿅 하시면 예, 뭐 아, 잡히겠죠 그쵸 오케이 하시면 저는 얘도 블럭으로 만들고 얘도 블럭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제 얘들은 지우고요 이 블럭들만 가지고 쭈루루루룩 배치하면 보강판이 완성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요 블럭까지 만드셨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남은 것들은 이것들을 여기 스위치 홀 있죠 여기에 중앙에 딱 맞게 배치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카피 CO 스페이스바 얘를 잡고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중심점 해서 여기 ESC 그쵸? 숫자 1 뭐 2 3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원의 중심에 맞춰서 이게 오토스냅 마커가 잘 떴을 때를 보셔가지고 클릭 클릭 원의 중심에다가 삐뚤어지지 않게 전 지금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목적으로 멀리서 하지만 좀 확대하셔서 가까이서 실수 없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면은 요 백스페이스 부분 있죠? 얘는 스테빌 달린 홀 얘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놔뒀습니다. 그래서 스테빌이 사용되지 않는 홀에다가 전부 이렇게 여기가 역슬래시 자리죠? 예. 하시고 요 부분은 스위치홀이 두 개가 있는데 요 홀은 우리 그 계단식 캡슬락 그죠? 그 오프스템 돼 있는 게 꼽히는 게 요 자리고 저는 여기입니다. 마제식 캡슬 전 계단식 캡슬락을 잘 못 쓰기 때문에 해서 중심이 얘 같죠? 그쵸? 여기다가 놓으시고 여기 여기 자, 여기까지 하시고 요만큼까지 했습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스테빌라이저 홀이 있는 이 친구를 잡고 이렇게 또 이렇게 얘도 이렇게 얘도 얘는 잠깐 있다가 예 여기까지 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기판마다 이 스테빌라이저 요 홀 요 두 개 있죠? 제가 잠깐 표시를 해보자면 이 스테빌라이저 꼽히는 구멍이 얘랑 얘거든요? 얘랑 얘 이렇게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면 철심은 요렇게 지나갑니다. 이렇게 이제 똑바로 수직 못 그려서 하여튼 이렇게 지나가거든요. 근데 가끔씩 기판마다 이게 뒤집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기판이 이 큰 동그라미가 위로 올라가 있고 이 작은 동그라미가 밑으로 내려와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뒤집어져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그랬던 요 부분을 180도 로테이션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로테이션 하는 걸 같이 한번 해보죠. 로테이션 하는 방법 딱 봤는데 아 홀이 큰 홀이 위에 올라와 있네 이런 분들은 이런 기판 도면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로테이션 R로 띄고 잡고 띄고 클릭하시고 각도를 손으로 입력합니다. 180 스페이스바 하시면 이렇게 됩니다. 로테이션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요 기판들은 전부 큰 홀이 밑에 있죠? 아 스페이스바만 유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페이스바만 큰 홀이 이렇게 위에 올라와 있고 뒤집어져 있는 모습 이거 할 때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서는 뒤집으면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로테이션 180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여긴 이제 잘못했네요. 스테빌이 있어야 되는 곳인데 제가 없는 걸로 해서 CO 얘를 ESC 하면 예, 틀린 거 없이 잘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열이 좀 복잡합니다. 그쵸? 보통 요 하단열은 커스텀 키보드의 기판들은 여러 가지 배열들을 지원하고자 하기 때문에 스위치 홀을 많이 뚫어놨어요. 겹치게. 그래서 정작 내가 무슨 홀을 써야 되지? 이걸 좀 알아내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 전자기판은 기본적으로 인치 단위로 작성이 돼요. 인치 단위로. 그래서 우리 그 기계식 키보드는 스위치 한 칸이 4분의 3인치면 19.05mm 거든요.
골뱅이 쓰시고 19.05, 콤마 19.05 이런 식으로 19.05가 어떤 스위치 한 개가 차지하는 영역입니다. 우리가 키캡 사이즈 키캡 사이즈 얘기할 때 뭐 1X니 1.25X니 혹은 X 대신 U로 말하기도 하죠. 그렇죠? 1U짜리니 1.5U짜리니 뭐 2U짜리니 뭐 이런 거 많잖아요. 그런 것들을 어디서 봤냐면 저희가 이런 식으로 나오죠. 여기 보시면 1짜리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한 칸짜리 요거고 백스페이스는 두 칸짜리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 보이시죠? 그렇죠? 여기 보시면 하단열이 요 세 개는 1.25, 125%짜리 가로 길이가 얘를 100이라고 봤을 때 125%짜리인 거 세 개에다가 625%짜리인 거 한 개, 6.25 사이즈라고 부릅니다. 보통 6.25 사이즈짜리 한 개, 1.25 사이즈 네 개 이렇게 좀 꽉 차는 거거든요. 이렇게 아니 스템들은 다 각자 가운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 위치가 어디냐를 알아봐야 되는데 어떻게 알아보냐면 이런 식으로 19.05짜리 네모를 이렇게 그려줍니다. 키캡은 그 안에서 18x18 이렇게 18x18로 차 있어요.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스위치도 똑같이 19.05의 공간에서 그 안에서 18x18 제가 잠깐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얘는 색깔을 바꿔보겠습니다. 예, 뭐 숨은 선을 처리해봤고요. 이렇게 기계식 키보드에서 하나의 스위치는 하나의 키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19.05 정사각형 안에 있는 거고요. 그 안에서 이렇게 18x18 사이즈로 키캡이 존재하게 되고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18x18의 키캡 그렇기 때문에 살짝 이 공간이 대략 한 1mm 정도 어쨌든 한 1mm 정도의 공간 이 틈이 균일하게 발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1U짜리일 때 얘기고 1.25U는 어떻게 되는가. 1.25U는 저랑 같이 한번 그려보시겠습니다. 일단 L 보시면 오소모드 키시고 19.05 키캡 키캡이란다 19.05짜리 하나 라인을 그리시고요. 복사 이런 식으로 하시는 건데 스케일 해서 얘를 1.25배 늘립니다. 그럼 이놈이에요. 그렇죠? 옮겨 보시고 오프셋에서 세로 길이는 여전히 19.05일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하시고 이렇게 네모 칸을 그리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얘를 다 필요 없이 지워버릴까요? 네. 이런 식으로 1.25짜리 네모를 만들었습니다. 얘의 중심 센터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X자를 쳤고요. 이 센터는 어디로 가야 하는가? 여기 19.05 요거 있죠? 또 길이를 쭉 내리셔서 이렇게 그리고 센터 라인 동일하니까 이렇게 쭉 하셔서 요 중점이 이 교차점으로 가게 되면 만나는 여기가 바로 이 1.25 키캡을 사용하신다고 했을 때의 스위치 홀의 위치입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복사를 계속해서 해 나가면 제가 원하는 스위치 홀의 위치를 찾을 수가 있겠죠. 그쵸? 그리고 여기는 6.25짜리가 들어갈 거니까 다시 라인을 하나 그리는데 아까처럼 19.05짜리 길이의 라인 하나 그리고 얘를 스케일로 해서 6.25배 시킵니다. 6.25배 그럼 이런 식으로 6.25배짜리에 6.25 사이즈가 되는 라인을 그리게 된 거고 오프셋을 19.05로 위로 하신 다음에 얘를
기준으로 해서 얘를 참고로 해서 네모칸을 그리고 아이고 참고로 해서 네모칸을 그리고 얘를 옆으로 치운 다음에 필요없는 것들은 지우고 하면은 전 이 네모칸 하나를 얻은 거죠. 그쵸? 중심을 찾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X자를 그려서 잘 보이게 해주고 얘를 다시 이쪽으로 붙이면 제가 원하는 스위치 홀은 이 홀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 옆에도 1.25자를 4개 붙여야 되겠죠? 그럴 때는 뭐 이미 만들어 놓은 걸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조심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다른데 스냅핑이 잘못되지 않도록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면 제가 원하는 홀이 어딘지가 나오죠. 그쵸? 자, 이제 이 블럭을 다시 제가 원하는 하단열에다가 붙입니다. 아, 여기구나. 네. 여기다 딱 이렇게 붙이시고 여기도 중점이 여기니까 여기 얘도 이 홀 여기죠? 네, 여기 얘도 얘는 여기 네. 키캡 따라서 이제 뭐 다른 종류의 스페이스바를 쓰신다 하시는 분들은 여기도 뚫고 여기도 뚫고 뭐 여기도 뚫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럴 경우에는 두 개를 같이 그리시고 필요한 데다 다 뻥꿀 뚫으신 다음에 REC 하셔가지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네모를 새로 그려주세요. 새로 그려주시고 얘네들을 지우면 예, 얘만 하나에 얘만 딸랑 남겠죠. 그쵸? 이걸 다 뚫어버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둘 셋 넷 얘네들도 바로 위에 있는 얘를 잡아서 여기 뚫으시고 여기에 뚫으시고 여기에 뚫으시고 여기에 뚫으시고 예 지저분한 것도 지어주겠습니다. 아까 그 참고선이었던 거 있죠? 4분의 3인치 기준에 4분의 3인치 단위에 참고선들은 다 지워줍니다. 보시죠. 이것들도 선택을 다 하셔서 콕 지워주시면 예, 이제 홀만 남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얘도 지우고 설명을 위해서 쓰였던 얘들도 지우고 예. 이렇게 하시면 우리가 홀 뚫는 위치들은 다 잡았어요. 아, 한 가지가 남았네요. 뭐냐면 스테빌 홀 뚫는 거. 스테빌 홀 뚫는 거는 여기랑 여기랑 여기들을 다 뚫어야 되겠죠. 그쵸? 네, 저걸 뚫는 법 얘를 사용합니다. 얘를 사용해서 일단은 얘다 이렇게 붙여놔요. 붙여놓고 보시면 큰 원을 기준으로 이렇게 쭉 철심이 지나간다 그랬어요. 그쵸? 그 철심 방향으로 이 홀도 그쪽으로 쳐져 있어야 되는데 지금 철심은 위로 지나가는데 이 네모칸은 밑으로 내려와 있죠. 그쵸? 이 스위치 홀에 대비해서 살짝 밑으로 내려와 있단 말이죠. 얘를 뒤집어 줘야 됩니다. 뒤집어 주는 방법은 로테이션 해서 이 블럭을 잡으신 뒤에 회전의 중심은 여기고요. 180 하셔서 뒤집어 주시면 뒤집어지겠죠. 그쵸? 180도 돌린 거예요. 돌린 다음에 이 블럭을 깹니다. 블럭을 깨보겠습니다. 블럭을 깨는 건 X, 익스플로드죠? 이 블럭을 잡고 클릭하시면 블럭이 깨져요. 이런 식으로. 하나, 둘, 세 개의 독립적인 객체가 됐죠. 그죠? 아까는 하나로 움직였었는데. 그 다음에, 그래서 L 하시고, 이렇게 있는 선분을 그어주시고요. 얘를 옮길 거예요. M, 스페이스바, 얘 잡고, 스페이스바, 얘의 센터라인. 이 파란 선의 센터라인은 여기죠? 잡고, 일로 움직일 거다. 근데 아무데나 막 붙이는 게 아니라 그대로 옆으로 가야 되겠죠. 그쵸? 그럴 때는 쉬프트 우클릭 P 퍼펜디큘러 여기 있죠? 누르시면 딱 가서 정확히 옆으로 쫙 움직인 상태로 딱 붙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다시 이전으로 돌아왔죠. 그쵸? 여기서 M 스페이스바 예 스페이스바 쉬프트 우클릭 미드 포인트 이 라인의 미드 포인트 오토마크 쓰면 이렇게 켜졌죠? 그러니까는 아무 데서 찍어도 됩니다. 이렇게 뿅 찍고
그럼 지금 미드 포인트를 잡아서 따라오게 돼요. 이렇게 따라온 다음에 얘한테 붙일 때에는 수직한 방향의 요쯤에 붙여야 되기 때문에 수직하다. 지금 이 여기서 수직하게 딱 떨어지는 여기는 오토 스냅 마커로 쉬프트 우클릭 퍼펜디큘러 여기거든요. 보면 딱저 부분 요 위치 그죠? 요 위치에 딱 걸리죠. 예, 켜져 있을 때 제가 아무 데서나 클릭을 뿅 하시면 거기 가서 붙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여기 또 있죠, 그쵸? 얘네들도 CO 클릭 이해하시고 뿅 이온의 중심으로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쵸? 예. 마찬가지로 이온의 중심에서 이온의 중심, 이온의 중심, 그리고 이온의 중심 스텝이 있는 건다 뚫어주는 거죠. 그리고 얘는 불필요했던 거기 때문에 얘는 불필요한 놈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지우고 얘도 참고했던 거기 때문에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얘도 지우고 이렇게 하시면 제가 이제 원하는 거다 뚫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선 정리를 해줘야 되겠죠? 얘네들은 이렇게 외곽만 쭉 따줘야 되기 때문에 자 얘네들은 이제 뭐 폴리선이랑 블럭을 다 익스플로저에서 깬 다음에 트림을 하시던지 아니면 저처럼 라인을 위에다가 덮어서 따라 그리셔도 됩니다. 외곽선만 따가지고요. L 스페이스바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갔다가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여기 찍고 다시 돌아왔다. 하셨죠? ESC 하신 다음에 요 블럭 네모들을 지워줍니다. 이런 식으로. 그럼 외곽선만 이렇게 남죠? 한 줄로 해가지고 쫙 남죠? 이렇게 뚫은 거고요. 얘는 뭐 그냥 REC 해서 여기 찍고 여기 찍어서 덮어서 하나 그려준 다음에 얘네들 둘은 지우고 하지만 얘만 하나 남죠, 그쵸? 얘도 아까처럼 라인으로 해서 찍고 찍고 찍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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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자, 하시고, 지우고, 지운다. 하시면 또 이렇게 그려졌죠. 그쵸? 이렇게 하시면 내가 원하는 스위치 홀은 다딴 겁니다.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이 보강판에 외곽선을 그려야 되는데 외곽선은 아까처럼 그 19.05 by 19.05 그 라인 맞춰서 딱 자르시면 돼요. 19.05 by 19.05 그거를 보강판에 넘어가질 않거든요. 60% 기판에서는 그래서 REC 아까 괜히 지었네요. 19.05, 19.05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얘를 위치 딱 놓고, 그쵸? 기준이 될 만한 놈이, 네, 여기 좀안 쓰지만, 저기다가도 제가 얘를 복사해서, 여기다, 요 귀퉁이에다 하나 복사하고요. 여기가 마지막 가장자리니까, 여기다 복사하고, 뭘 하려는 거냐면, 이 외곽선 라인을 쭉 따라서, 이렇게, 라인을 그으려는 겁니다. 전 계산기를 쓰기 싫어 이렇게 하는데 원래는 계산기를 켜신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총 15칸이거든요. 그래서 19.05 곱하기 15를 하시면 사실 이 가로 사이즈가 나옵니다. 285.75죠, 그쵸? 그 다음에 285.75를 기억하고 계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줄이니까 19.05 곱하기 다섯 줄 하시면 95.25예요. 그거 아까 285.75, 95.25 네모칸에 그립니다. 285.75, 콤마 95.25 이렇게 하셔서 이거를 아까 그 19mm, 19mm 여기 있죠? 19 by 19짜리 그 기준에서 딱 되시면 알아서 아까 제가 이런 네모칸이 나와요. 예.
이렇게 그리셔도 되고, 컨트롤 Z, 컨트롤 Z 해서 저처럼 이거 안 쓰고 계산하기 싫으니까 이런 식으로 쭉쭉 선을 그어서, 여기 코너, 여기 코너로 네모칸 하나 그리면 되겠네. 이 방법을 많이 쓰거든요. 이런 식으로 교차점에서 찍고, 여기다가 찍은 다음에 이 스시 하셔서 불필요했던 선분들은 다시 다 지워버리기. 이게 여러분들 캐드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이 하나가 있는데, 절대 선이 겹치면 안 됩니다. 겹치는 선이 두개 있거나 막 이렇게 남아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3D로 옮기실 때도 힘들고, 혹은 도면 자체도 좀 품질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겹치지 않게. 예를 들면 여기에 좀 찌꺼기 같이 실수로 제가 보면은 캐드니까 겹쳐서 보면 안 보이겠지만 사실은 제가 이 네모칸을 지어보면은 뭐가 남아있거든요? 이런 게 많을수록 안 좋은 도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 선만 잡아서 딜리트. 네. 중복되지 않게끔. 이렇게 하시면 보강판이 끝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한 가지가 남아있어요. 뭐냐면 도면을 우리가 이렇게 직각으로 딱 그릴 수가 있는데 실제로 우리가 이제 가공 장비에 올린다거나 아니면 레이저 커팅을 할때 이렇게 네모 반듯하게 못 답니다. 이렇게 구멍을 파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보통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R을 줘야 되거든요. 인 코너 레디우스를 얼마를 줘야 되는가 하고 보면 이거예요. 0.3mm 정도. 최대 0.3mm까지만 된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좀 줘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0.5든지 0.3이든지 적당한 걸 주시면 되겠고요. 적당하다는 것의 기준은 뭐냐? 레이저 커팅일 경우에는 0.3R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공으로 그러니까 엔드밀로 파내겠다, 엔드밀로 깎아내겠다라고 하시면 0.3R은 좀 어렵고요. 그런 소구경에 엔드밀을 가지고 있는 데서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뭐 0.5R이나 이런 것들도 될 겁니다. 어쨌든 뭐 저희는 일단 레이저 가공을 맡길 거라고 이제 가정을 하고 모든 귀퉁이에다가 0.3R을 넣어주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 블럭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블럭의 장점은 이 하나만 바꾸면 같은 블럭들은 다 똑같이 된다는 거, 똑같이 모습이 바뀐다는 거. 그래서 제가 이 블럭 하나를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심플 스위치 홀이죠, 그렇죠? 예, 저희가 만들었던 거 얘를 편집할 수 있는 모드로 들어오고요. 여기서 F, 필렛, 레디우스 쪽이죠? 레디우스 R, 스페이스바, 0.3, 스페이스바 하신 다음에 얘랑 얘. 또, 한번더 스페이스바. 명령의 반복이죠? 스페이스바. 바로 누르는 건. 그 다음에 또, 이렇게 4개 귀퉁이들을 다 해줍니다. 다 했으면, 클로즈 하면은 뭐 세이브 할 거냐고 물어보고요. 세이브 하겠다라고 하면은 방금 바꾼 얘뿐만이 아니라 동일한 블럭들은 전부 다 이렇게 자동적으로 다 레디우스가 들어가 있죠. 그쵸? 예, 보시면 웬만한 애들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는 애들은 누구냐? 다른 블럭이었던 요 녀석.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랑 제가 블럭을 깼던 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이거는 제가 블럭으로 만든 게 아니죠, 그쵸? 블럭을 참고 삼아 이런 식으로 만든 뒤에 그 블럭들을 지워버리고 그냥 얘는 맨자 선이기 때문에 얘들은 직접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일단은 얘부터 얘도 블럭이었으니까 스테빌이 있는 홀의 블럭이었죠? 똑같이 모든 면에 모든 코너에 0.3R짜리 0.3mm짜리 R을 줍니다. 으쌰, 예. 잡고 X 누르신 다음에 세이브 하시면 요 같은 블럭 쓰는 애들은 보면은 다 이렇게 라운드가 들어와 있어요. 그쵸? 이렇게 얘네들은 이제 개별적으로 줘야 되겠지만 하여튼 예, 얘도 들어와 있고. 자, 얘네들만 개별적으로 한번 줘보겠습니다.
주는 게 어렵진 않죠, 그쵸? 이거 인코너가 아닌 부분에는 사실 상관이 없는데, 그래도 뭐 일관성을 위해서 주셔도 되고, 뭐안 주셔도 되고 그렇습니다, 저기는. 요런 거요. 엔딩미리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들은 여기 왜안 주셔도 왜안 줘도 되는지 아실 텐데, 뭐 일관성을 위해서 다 준다 라고 해도 무방합니다. 일단은 그 체리에서 공식적으로는 0.3mm 맥스라고 했기 때문에 0.5mm나 뭐 1mm도 되지만, 일단 여기서 보여드리는 건 체리가 권장하는 대로 0.3mm로 했습니다. 이제 스위치로는 다 팠고, 기판 보시면 60프로 하우징들은 특이하게 이런 홀들이 있어요, 기판에. 이게 뭐냐면은, 기판 사진 잠깐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이런 겁니다, 이런 부분. 이 홀은 뭐할때 쓰는 홀이죠? 하우징이랑 체결하는 부분의 홀이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투피스 하우징 아니고 원피스 하우징이라면, 60%는 대부분 원피스 하우징이니까 분명 기판을 여기다가 나사를 체결해 갖고 해야 될 텐데, 즉 보강판을 덮어버리면 이 홀이 안 보일 거 아니겠어요, 그쵸? 그래서 이홀 부분만큼을 파 주셔야 됩니다. 파는 거는 그냥 요홀 사이즈 똑같이 그냥 원으로 해서 중심에 대고 이렇게 파고. 이건 뭐죠? 여기도 맞네요. 예, 이렇게 똑같이 총 6개가 있어야 될 텐데, 하나, 둘, 여기도 있죠? 여기도 파주시고. 파주시고. 꼭 똑같이 안 하고 더뭐 크게 하든 작게 하든 상관없습니다. 이 부분도 손 똑같이 따주시면 되겠어요. 여기 겹치네요, 그쵸? 겹치니까 얘네들은 블럭을 깨서 트림으로 잘라내겠습니다. 뻥 뚫려 있겠지만 그래도 뭐 보강판의 기능에서는 문제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많이 하더라고요. 예, 뻥 뚫어주고, 아까 여기도 겹치는 게 있었죠, 그쵸? 얘도 뚫리고 얘도 뚫리니까 그냥 얘는 다 뚫릴 거예요. 그래서 아, 얘좀 블럭이구나. 블럭을 깨줍니다. 블럭은 안 잘리죠, 그쵸? 블럭을 깨서. 예, 끊고, 아크를 끊어야 되겠죠? 끊고, 예. 이놈은 지우고, 얘도 지우고, 이렇게 뿡 뚫린 이런 홀이 되겠네요, 중앙에는. 그래서 여기도 아까처럼 또뭐 손보일 거 있나요, 우리가? 이제 얘를 다 썼으니까 아까 이 가상선 레이어 있는 놈이었죠? 그래서 이 기판을 한번 숨겨 보겠습니다. 안 보이게끔 이렇게 하면, 이게 지금 저희가 그린 보강판의 도면입니다. 여기 마지막 부분, 여기도 지금 문제가 있네요, 그쵸? 여기는 F, R, 여기는 한2 정도 주시면 좋습니다. 2. 이렇게. 이렇게. 2나 3 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귀퉁이 나머지 하우징이 어떠냐에 따라 달려있는데, 보통 2 주시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자, 다 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혹시라도 보강판 도면 만드는데 궁금한 점 있으시면 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드릴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